종로구의 한 초등학교. 차량과 사람이 구분 없이 다녀 위험했던 학교 앞 도로가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단차가 없던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바닥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그려넣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서울시가 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까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심 곳곳에 접목한 결과입니다.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해서 안전하게 보행할수록 유도하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주민분들과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.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엿보입니다. 오르막길에는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차량 속도 저감 장치가 설치됐고, 한양도성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길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뿐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 소모되는 칼로리 표시, 한양도성에 대한 짧은 메시지까지 담겼습니다. 주민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 노인과 어린이 등 통행 약자들의 이용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. 중간중간에 그 쉼터 조성을 해서 길을 오르다가 이제 힘드실 때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. 이 밖에 시는 폐공간을 활용한 주민 쉼터도 개소하는 등 서울 전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 TBS 구균진입니다.